안녕하세요. 키토식 만드는 재미에 빠진 피그다람쥐입니다. 오늘은 당근 라페를 만들어 봤어요. 당근 2개, 소금 1티스푼, 홀그레인 머스터드 1큰술, 레몬즙 2큰술, 올리브유 3큰술, 알룰로스 1큰술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당근의 껍질을 제거하고 슬라이스로 얇게 잘라 주었습니다. 슬라이스로 자른 당근을 일일이 칼로 채에 쳐 주었어요. 채칼이 있으면 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섞어서 당근 라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양배추도 얇게 채쳐서 사용해 주세요. 채썬 당근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려서 손으로 버무려 주시고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당근이 절여지는 동안 소스를 준비할게요. 레몬즙 2큰술, 홀그레인 머스타드 1큰술, 알룰로스 1큰술, 올리브유 3큰술, 후추 약간 뿌려주고 섞어주세요. 10분 동안 절여진 당근을 손으로 꾹 짜서 수분을 빼주세요. 준비한 소스를 부어서 잘 섞어주세요. 양배추를 섞은 당근 라페도 만들었는데요. 소스를 부어서 잘 섞어주세요. 용기에 담으면 완성이 됩니다. 샐러드도 먹고, 샌드위치에도 먹고, 김밥도 쌀수 있어요. 당근 라페를 이용해서 키토 김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맛은 달달하고 시큼해서 단무지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란만 부쳐서 키토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잘리지가 않네요. 속을 꽉 채워야 하나 봐요. 당근 나페로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먹어도 좋으니 키토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키토김밥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당근 나페도 많이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볼게요.